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하는 램블 부부예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램블 부부네 식탁에도 초록초록한 반찬들을 자주 올리고 있어요. 초록 반찬이 없을 때면 오이맛 고추, 생오이를 된장에 찍어 밑반찬으로 즐기고 있어요. 요즘 오이가 참 맛있더라고요. 아삭하고 수분이 가득한 오이를 활용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고소한 에그마요에 상큼한 오이를 더해주면 비주얼은 물론 영양까지 챙기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간편한 조리법으로 만드는 오이 샌드위치 시작해 볼게요. 샌드위치 만들 빵을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유리불에 삶은 계란을 넣고 으깨주세요. 양파도 얇게 다지듯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블랙 올리브도 작게 다지듯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으깬 계란에 다져놓은 양파, 그리고 다져놓은 올리브,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를 넣어주세요. 이제 골고루 섞어서 샌드위치 속재료를 만들어 놓을게요. 오이는 필러를 활용해서 얇게 잘라서 준비해 놓을게요. 샌드위치 빵 위에 만들어 놓은 계란을 듬뿍 올려주세요. 오이를 올리기 전에 계란을 가능한 좀 평평하게 높이를 좀 맞춰주세요. 얇게 자른 오이를 이제 계속 올려줄 거예요. 오이를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오이 위에 후추를 좀 뿌려줄 거예요. 이대로 오픈 샌드위치로 먹어도 좋고요. 이렇게 빵을 다시 덮어서 반으로 잘라 샌드위치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 한 끼로 즐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